나가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성찰하여, 양심 성찰입니다. 아까 보세요. 그 전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얘기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부지런히 찾으십시오.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어디다 가서 물어볼 거예요? 양심 성찰이에요. 내 양심에서, 자 보세요. 내 양심에서 우리 에고의 마음이 있으면 이 양심에서 이렇게 에고의 마음으로 자명, 찜찜의 신호가 와요. 이 양심이 지금 뭐냐? 성령이에요. 양심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터져나온 것을 뭐라고 하냐? 양심의 소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에서 양심의 소리가 나온다 이 말도 맞아요. 그런데 양심의 소리의 본체는 뭐겠어요? 양심이죠. 그러니까 우리 에고 마음에 나온 양심, 에고 시공간 안에 표현된 양심을 아까 뭐라고 했죠? 바울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그러니까 그 열매도 양심이지만 그 열매의 뿌리인 씨앗도 그럼 양심 아니겠어요? 양심에서 양심이 나오지 욕심에서 양심이 나올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본체로서의 양심이고 우리가 말한 양심의 소리, 양심의 열매는 작용으로서의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요, 양심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시공을 초월한 그런 그 본체가 양심의 본체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속 건드리면 양심만 나옵니다, 성령은.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이건 자명해 아니면 이건 찜찜해. 이 양심의 신호를 계속 들어야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다 알아낼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하루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찾아서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찾아요? 어디 가서 물어봐요? 주님을 기쁘게 할 일이 뭔지 어디 가서 물어보실 거예요? 내면에서 소리를 들으세요. 빛 안에 살면서 그 빛에서 나오는 신호를 들어보세요. 부모님한테 내가 오늘 이렇게 해볼까? 자명, 찜찜. 전화라도 드려볼까? 자명. 이 말을 해볼까? 찜찜. 그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뭐예요? 요 말은 안 하고 요 말은 하는 거죠. 자명하다는 건 하고 찜찜하다는 건 안 하는 삶을 계속 사는 게 성화입니다. 성화. 그게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삶이에요. 빛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빛을 가지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파악한 다음에 진리는 해버리고 선은 해버리고 악은 안 하는 거. 그게 성화입니다. 실제로 이건 행위예요.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지만 실천으로 구원이 완성됩니다. 요거를 이해 못하시고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다라고 우기신다면 성경적이지가 않아서 문제예요. 사도 바울도 죽자고 실천하다 돌아가신 분. 요한계시록에 끝없이 강조되죠. 예수님의 말씀. 나는 실천한 걸 가지고 너희들을 상도 주고 벌하겠다. 나는 그 실적, 너희가 실천한 걸 가지고 판단하겠다. 계속 실천 얘기가 나오는데 계속 저는 믿음만 얘기할래요. 아버지 그냥 넘어가죠. 실천은 믿음만 봐주시죠. 안 될 소리입니다. 우리끼리 정할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대로 해야죠. 자, 그러니까 끝없이 실천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뭐가 주님을 기쁘게 할지. 그게 양심 성찰이에요. 카톨릭에서는 그래서 양심 성찰 시간이 있습니다. 따로 양심 성찰하는 양식도 있고요. 저희 양심 성찰 노트랑 유사하죠.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성찰하여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 시간을 잘 활용하십시오. 여러분한테 주어진 시간을 마귀의 종노릇하는데 쓰지 마십시오. 이거예요. 시절이 악합니다. 지금 시대가 보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다 원한다고 해서 그거 따라가지 마십시오. 시절이 악합니다. 그거 따라가면 마귀의 종노릇하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금 이 시대 유행 따라 살지 말고 세속의 논리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뜻, 성령의 논리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 양심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양심 성찰을 주문하는 겁니다. 이게 성화의 핵심이에요. 성화는요, 그냥 여러분이 제 이런 식 성화론 주장하는 분들 지금 교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인정해, 칭이 좋아. 이제 성화만 잘하면 돼. 그래요. 그냥 칭의도 안 돼 있어요. 사실 그분들은. 근데 우리 교회 다니잖아. 그러면 의로워진 거야. 하나님 자녀 된 거야. 우리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아, 성화. 성화 좋지. 성화까지 인정한다고 치죠. 그런데 그분들이 성화로 하는 일이 뭘까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방식이 뭘까요?
성경 죽어라 외워서 성경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딱 바리새파 되기 좋은 상태입니다. 바리새파도 구약 성경 죽어라 외워서 죽어라 실천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서 니네들은 천국 갈 일이 없어. 마귀의 자식들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교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성령의 세례도 안 받았는데 성령의 현존도 모르면서 나는 이미 비단에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 어둠 속에 있는 자녀들이 빛 속에서 산다고 착각까지 한 상태에서 성경 말을 곧이곧대로 실천만 하고 있다. 최악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실천으로 구원 못 받아 이런 말도 맞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실천해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뭔가 지금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면 예수님이 다녀가신 게 하나도 지금 득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바리새파들의 행태를 그대로 하고 있다. 지금 교회가. 오히려 더 못해요. 바리새파들은 훨씬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정결운동이라고 해서 훨씬 청교도 운동처럼 이 율법 지키는 거에 사활을 걸고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한테 다 지적받았어요. 여기 천국 갈 놈 없다 하는 소리 들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이런 것도 이런 노력도 안 해요. 그냥 믿으면 된다. 교회만 나가면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더 상황은 심각합니다. 바리새파들도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믿음을 통해 성령을 만나버리면 구원이 시작되는 거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맞아요. 그런데 누가 그런 믿음을 지금 갖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현존이 내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어야 돼요. 이 순간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가림도 없고 의심도 없이 하나 된 느낌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아닌 믿음은 나의 그냥 주관적인 착각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짝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쪽은 나를 몰라요. 문제는. 그런 상태에 왜 사랑? 그런 상태에 빠졌나 안 빠졌나를 정확히 체크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그대로 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성경 그대로 한다 그러면 말 돼요. 실제로는. 왜냐? 지금 여기서 믿으라고 할 때 믿고 성령 받아라 할 때 성령 받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면 꺼지지 않게 하고 좋은데 성령을 모르면서 성경을 그대로 곧이곧대로 실천한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대부분 이럽니다. 성경 그대로 실천하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로 어디다 써요? 남 지적할 때 써요. 유명한 선교사가 설교를 하는데 충격이 왔어요. 아파 죽겠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네가 병 나으려면 네 갖고 있는 너의 그 막 전 재산 그거에 대한 집착 때문에 너가 지금 이 병이 온 거다. 그 돈을 교회에다가 다 바치면 너가 나을 거다.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혹독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 돈을 쥐고 천국을 못 가다니 내 나라 이거죠. 미친놈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미친놈이에요. 이게 성경에 입각한 그 말로 여러분한테 이렇게 전해지면요, 여러분이 그러게 내가 그 돈 몇 푼 때문에 천국을 버릴 뻔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내고 나면 또 그분의 차가 바뀌고 뭐 다른 게 바뀌겠죠. 이게 지금 정신 안 차리면요. 이게 천국이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안에 생생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남이, 제가 만약에 그거 천국 아닙니다 해도 소용없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그 빛에서 진리가 설해지고 내가 그 진리를 따르고 산다면 여긴 이미 천국이 내 영혼에 구현된 거기 때문에 남이, 어둠이 와서 뭐라고 해도 여러분을 어둡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강력한 그 빛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게 포인트예요. 남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더 볼게요.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성령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나 새로워질 거야. 그거는 육정의 마음이에요. 육정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겠다고 노력해봤자 날로 새로워지는 마귀의 종이 될 뿐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돼야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여기서도 역시 양심 성찰을 얘기하고 있는 양심 성찰. 지금 보세요. 제가 아까 저희 학당에서 그 지금
양심 제시하는 양심 노트는 육바라밀로 분석하죠. 그게 똑같아요. 지금 아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제가 육바라밀이라고 비교해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난 육바라밀은 불교적이라 싫어. 그러시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날마다 분석하세요. 내가 지금 하려는 그 일, 내가 먹고 있는 그 생각이 하나님 뜻에 성실하냐, 사랑에서 나온 거냐, 자비심에서 나온 거냐, 상대방을 진짜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거냐, 선량한 마음이냐, 기쁨과 평화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일을 실천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냐, 꾀하고 있는 거냐, 욕심을 절제하면서 꾀하고 있는 거냐, 추진하고 있는 거냐, 요게 지금 그럼 아홉 가지 분석 사항을 가지고 분석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성령의 열매인지 육정에서 나온 육정의 열매인지가 판가름이 난다니까요. 매 순간 매 순간 그것도 성령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기쁘냐예요. 성령 안에서 평화롭냐고요. 성령 안에서 평안이 오느냐부터 체크하고 나머지 항목들을 다 체크해서 자명하다라고 확신이 들 때 하시면 그게 어떻게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역량이 부족해서 좀 모자란 부분이 있더라도 죄를 고의로 죄를 한 거랑 완전히 다른 열매를 얻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내가 살아간 거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살으란 얘기를 사도 바울이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온전한 뜻이 뭐겠어요? 황금률 실천하는 거 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펼치면 아홉 가지가 되겠지만 성경적으로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너가 받고 싶은 대로 남한테 대접해 주라는 거. 이것만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시면 여러분 다 성자처럼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결국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요. 지금 방금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하고 온전하신 뜻을 늘 자나깨나 그것을 분별해가지고 실천하는 게 핵심 아닙니까? 그게 뭘까요? 사랑이요. 요 하나님의 진리가 뭡니까? 사랑이요.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라. 사랑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정확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황금률. 그러면 뭐만 하면 되나요? 죽으나 사나 황금률을 생각하고 실천하고 황금률에 맞는 것을 구현하려고 살다 가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게 하나님의 사도의 삶이에요. 사명이 뭐예요? 황금률 실천. 그러니까 자나깨나 빛 안에서 성령을 만나서 뭘 계속 해야 돼요? 황금률을 실천해야죠. 빛은 황금률의 본체예요. 우리의 그런 삶은 황금률의 작용이 돼야죠. 그게 답니다.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성령 안에 어떤 진리가 들어있어요? 황금률의 진리가요. 그럼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건 뭐예요? 황금률을 실천하는 삶이에요. 이게 답니다. 이게 4대 성인들이 다 똑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처님의 수타니파타의 자비경에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사도의 삶 아닙니까? 서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는 한 이 자비심을 굳게 챙겨라. 그럼 누웠을 때는 자비심을 안 챙겨도 되나요? 누워서 잠들 때는 우리가 이 열반 안으로, 불성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챙긴다 만다가 없죠. 잠에 깊이 들었을 때는 그 자비심의 본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작동하는,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 뭐 해야 돼요? 그 생각이 자비심을 계속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마음을 쓰는 한에는 항상 서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항상 자비심을 굳게 챙겨라. 세상에서는 이러한 경지를 신성한 경지라고 한다. 이게 최고의 경지다. 자비심을 매 순간 매 순간 자비심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저 이게 다릅니까? 사도의 삶과 다릅니까? 똑같죠. 근데 논어 보실래요? 공자님의 가르침 논어 2인편. 2인이라는 게요. 벌써 이 말에 다 했어요. 마을 이자 인 어질인 자죠. 논어 2인편은요. 인을 마을로 삼고 살으라는 거예요. 인에서 살아라. 사랑에 거주하라. 사랑에서 살아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사랑에서 거주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대표적입니다. 군자는 식사를 마칠 시간 동안에도 사랑을 어기면 안 되며 짧은 순간에도 반드시 사랑의 마음을 두어야 하고 엎어지고 자빠질 때도 반드시 사랑의 마음을 두어야 된다. 뭐겠어요? 공자의 인이란 게 뭐겠습니까? 공자의 인은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엎어지고 자빠지는 순간에도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지 않아야 돼. 밥 먹을 때도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안 해야 돼요. 자, 이걸 가지고 기독교 사도의 삶을 한번 볼까요? 식사할 때도 황금률을 어기면 안 됩니다.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한테 해줘야 됩니다. 자빠질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한테 해줘야 돼. 내가 당하기 싫은 거는 남한테 하면 안 됩니다. 동전이 앞뒤에 똑같아요. 황금률과 이는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상대방이라면 원할 거 해주고 내가 상대방이라면 싫을 거 안 하는 게 사랑입니다. 이게 다예요. 감정적인 사랑은요. 그건 타올랐다 꺼지면 더 무서워요. 애증이 교차됩니다.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당하기 싫은 거 남한테 안 하는 사랑이고 내가 받고 싶은 거 해주는 사랑. 이런 사랑을 하고 있나 매 순간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가족한테도 우리 그렇게 못 해요. 감정적으로 그 사람을 보면 내가 너무 행복해지니까 내 옆에 두고는 사랑한다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난 널 사랑한다. 사실은 내가 계속 행복해진다는 게 포인트에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 육정의 사랑은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성적인 사랑, 성령적인 사랑은 달라요. 나와 상대방 모두가 행복해져야 사랑한다는 게 좀 다르죠. 육정의 사랑은 내가 행복해져야 된다는 게 더 포인트가 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행복해지고 싶듯이 남도 행복하게 해줘야 사랑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나깨나 매 순간 잠에 들어서 내가 생각을 할 수 없는 한에는 항상 사랑을 생각하고 사랑을 실천하라. 이게 지금 사도들의 말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지 않으면 여기 막연한 얘기예요. 이렇게 절박한 얘기로 안 들리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부지런히 찾아라. 뭔데요? 사랑이요. 끝없는 사랑의 실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라. 사도 바울은 계속 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 좀 느낌 오시죠? 이 진짜 저렇게 사람이 살 수 있나? 안 그래요?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이런 거예요. 보세요. 나는 매사에 내 욕심의 소리보다 내 양심에서 자명하다는 거 하고 찜찜하다는 거 안 하는 걸 더 좋아해. 이 말 안에 지금 이게 다 들리는 거예요. 매사에 사랑을 실천하려고 살아간다는 게. 왜? 뭘 자명하다고 그래요? 양심이? 황금률에 맞는 걸 자명하다고 그래요. 뭘 찜찜하다고 그래요? 황금률에 어긋나는 걸 찜찜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내 욕심을 좀 더 내면은 저 칠죄종을 가지고 내 마음을 내 사익의 축으로 좀 더 내면 피해자가 나옵니다. 반드시. 그러면 내 마음에서 신호가 와요. 너는 남을 너처럼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신호가 와요. 그게 양심의 찜찜함입니다. 양심의 가책이에요. 그게 오면 양심이 증인이 돼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지금 너는 어떻다라고 해서 증인 역할을 해줘요. 증인 역할이 지금 양심의 소리, 양심의 열매입니다. 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빨리 짐작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내 양심에서 내는 소리인 줄 알고 양심을 가책을요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죄의식을요 덮어버리려고 그래요. 여기만 덮으면 해결될 줄 알아요. 그 죄의식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 양심의 가책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느님으로. 하느님이 알고 나한테 질책을 했는데 그 질책만 덮어버리려고 그래요. 하느님이 우리한테 메일을 보낸 거예요. 양심의 소리는 너 당장 멈춰라 하고. 근데 우리는 그 메일을 삭제해버리고 죄의식만 날려버리면 하느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핵심입니다. 자, 더 나가볼게요. 성숙한 사람은 히브리서에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의 저작이라고 알려졌었는데 지금은 작자 미상으로 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유사해요. 그래서 분명히 그 사도 바울 계통의 어떤 사도나 그 제자가 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서 성숙하다는 건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살아간 사람이고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냐면요. 히브리서에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교인들급에 그냥 목사님이 제시하는, 신부님이 제시하는 교리를 그냥 믿고 있는 사람은 유치한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어, 이것만 믿으면 구원받아, 이거를 십자가와 부활을 그냥 믿는 사람을 유치한 신앙이라고 하고요. 히브리서와 사도 바울은 똑같은 입장이에요. 성숙하는 사람은요, 자기 내면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지혜로 세상의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유치한 교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양심의 감각, 영적 식별 능력이죠. 자명 찜찜의 감각을 말합니다. 성령의 지혜라고 사도 바울은 불렀어요. 성숙한 사람은 양심의 감각을 사용하는 훈련을 받아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의 눈으로 선악을 분별 못하는 사람은요,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십자가, 피, 부활 이런 교리만 듣고요. 동정녀 이런 교리만 듣고 믿고 나는 믿었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하면서 성경에 적힌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요. 유치한 신앙을 하는 사람. 히브리서에 정확히 그렇게 규정하고 사도 바울이 전 그 당시 막 로마까지 돌아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가르침 말씀만 전인 그 사도 바울마저도 유치한 사람들끼리는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지만 신령한 사람, 즉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끼리는 지혜를 논한다라고 해서 정확히 구별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보면 이 성숙한 사람, 신령한 사람의 경지가 안 보여요. 잘 계시겠지만 잘 안 보여요. 주류는요 그냥 유치한 신앙 단계에 매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절에 가서 땅 밟기 하고 어떤 선교단체는 저기 인도 힌두교 사원 가서 찬송가 부르고 그리고 막 당당하죠. 진짜 당당하면 그래 놓고 자기들이 했다고 할 거예요. 했냐니까 절대 안 했다고 하다가 소시오들의 전형적인 그 있죠. 증거 나오면 인정합니다. 신기하게 증거 나오기 전까지는 깜짝 놀래요. 그럴 리가. 근데 그러니까 선량한 사람들은 속아요. 저 정도 놀래는 거 보면 잘못된 역지사지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인 줄 알고 말 아니겠구나. 증거 딱 내밀면 말 딱 바꿉니다. 어디까지 바꾸느냐? 증거 나온 데까지만 딱 인정해요. 증거 없는 건 또 발뺌합니다.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오래 시청, 몇 년간 시청해 보다가 느낀 결론이 한결같아요. 이 소시오 범인들은. 딱 껌, 발로 차고 억울하다고 울고 막 책상에 머리를 박고 다 합니다. 근데 증거 딱 내밀잖아요. 하다가 여기까지는 맞다. 증거 없는 거는 눈치가 겁나 빨라요. 딱 수사관이 증거 없는 거 같잖아요. 말 바로 바꾸면. 증거 있는 줄 알고 뱉었다가도 증거 없는 거 같으면 눈치가 빨라서 증거 없는 거 같으면 말 다시 바꿉니다. 이렇게 이런 존재들하고 우리가 이런 마귀의 자녀들하고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러하셨는데 지금 성령의 빛도 못 받으시면서 가서 싸우겠다고요? 100% 당합니다. 그런 분들 여러분 못 당해요. 왜? 여러분들은 참아 못할 일을 그 사람들은 해버리거든요. 참아 못하는 짓을 막 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겨요? 그렇죠? 이기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도 법을 지켜가면서 하는데 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사람 어떻게 이겨요? 현상계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강자같이 보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무도한 사람들이, 무법한 사람들이 오히려 힘을 더 쓰죠, 당장에는. 근데 결과적으로 성령의 빛이 강해서 이 사회 전체도 선이 승리하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자꾸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천국 온다는 건요, 별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천국이 내려오는 환상을 요한이 봤지만 예수님 말씀하고 안 맞아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건 환영이에요, 환영. 영적으로 환영은 볼 수 있죠. 영적으로는 우리도 하느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우리 하느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 하느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리고 천국을 볼 수 없습니다. 왜? 그건 영혼의 왕국이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하셔야 돼요. 환영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상을 만들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도 뭐 여러분 취향 따라 하느님 다 만들어서 볼 수 있어요. 머리는 금발이 좋으냐, 뭐 흑발이 좋으냐, 수염은 있는 게 좋으냐, 목소리는 어떤 음이 좋으냐, 중후한 느낌이 좋으냐. 이거 다 만들어요, 여러분. 복장은요. 어느 시대 거 복장으로 입히실래요, 하느님한테? 동양의 하느님은 뭐 갑옷 입고 있을 수도 있고, 옥황상제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죠. 이게 그냥 문화권 따라 자기 무의식에서 채색해버립니다. 여러분 꿈에서 만들듯이 환영은요 그냥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하느님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여러분도 놀래요. 왜 꿈도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닌데 여러분 마음에서 나온 건데 놀랍죠. 마찬가지로 환영도요 이런 성령 체험을 통해 얻는 환영도 하느님이 나타나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속지 마시라. 왜? 그건 꿈 같은 거예요. 진짜는 하느님은 영이시고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하느님은 영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느님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계시고 예수님 말씀이 천국은 눈에 보이는 왕국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천국을 이렇게 갖고 가는 게 엄청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영을 이해하고 우리 혼을 닦아가는 게 칭의 성화가 결국 우리가 천국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감의 세계로 천국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영혼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길로
공부를 하시려면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양심의 소리에 엄청나게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자, 또 이건 히브리서 5장 14절이고요. 사도 바울의 얘기로 다시 갈게요. 에베소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당신의 풍성한 영광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즉 성도들이죠.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한 게 뭐예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풍성한 영광에 따라, 하나님은요, 영광을, 이렇게 영광이 어마어마한 분이시니까 그분이, 그런 분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속사람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 양심적인 혼, 거룩한 열매. 이런, 여러분이 거두셔야 할 거룩한 열매가 속사람입니다. 성화의 열매가 뭐예요? 속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해졌느냐가 여러분 성화의 열매입니다. 즉 거룩함의 열매. 아시겠죠? 거룩함의 열매를 여러분이 아주 잘 있게, 그런 열매를 맺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거룩해져야 끝나요. 실제로. 그게 열매입니다. 칭의는 씨알이에요. 칭의는 거룩함의 씨알을 얻은 거고요. 사실은 성화는 거룩함의 열매를 얻은 겁니다. 아니면 다른 식으로 비유하면 칭의는 거룩함의 열매가 막 맺힌 거고 성화는 그 열매가 온전히 익은 거예요. 설 익은 거예요. 칭의 단계에서는 아직. CR 단계거나 열매라 하더라도 설 익은 열매의 단계입니다. 왜 제가 여러 가지 비유를 드리냐면 성경에서 다양한 비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셔야 나중에 성경을 읽으시다가 바로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자, 고린도 후서 볼까요? 4장 16절. 우리는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 육체를 따르는 혼, 욕심의 혼은 시들어가나 우리의 속사람, 성령을 따르는 혼, 양심의 혼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낙심 안 합니다. 성령 안에서 겉사람은, 즉 인심이죠. 욕심은 날로, 이 인심이 욕심이에요. 욕심은 날로 시들어가고 우리 안에서 도심, 요거 양심입니다. 양심은 날로 날로 열매를 거둬간다. 새로워져 간다. 요게 성화예요. 성화를 구체적으로 이해하시지 못하면 성화를 여러분 착각해요. 하나님 뜻을 기쁘게 한다고? 그러면 성경 그대로만 살면 되겠네? 그래서 뭐 지금 시대에 맞지도 않는 성경 구절을요. 지금 시대에 실천합니다. 그러면서 뿌듯해요. 그 안타깝죠. 본인은 되게 뭐 한 것 같거든요. 뿌듯해합니다. 아버지가, 근데 그거는요. 아버지를 기쁘게 한 게 아니라 본인을 기쁘게 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로 기뻐하시나요? 저 내면에서 양심이 뿌듯해하고 자명해 하나요? 그걸 보셔야 돼요. 욕심이 뿌듯해하고 자명해 합니다. 이 정도면 천국 가겠지. 아버지가 날 이 정도면 기특하다고 하겠지. 그래서 여러분 순교를 하셔도 그건 헛죽음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도 안 기쁘시거든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겠다고 갑자기 막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한다고 해서 독화살 맞고 죽고 이런 분도 있어요. 뿌듯해합니다. 그 주변에서는. 한 분이 그러게 죽죠. 간 사람도 뿌듯할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기특한 효자지. 아버지는 안 기뻐요. 문제는. 근데 또 옆에 있는 선교단체들 흥분해요. 오, 선교 붐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사건을 팔아가지고 선교 또 자금 마련, 후원 받고 선교 붐 일으키고 자기들 장사라고 있는. 와, 기쁜 사람은 누구예요? 다 이 사람들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도 안 기뻐요. 아버지는 성령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보고 싶은 건데 도대체가 그건 감을 못 잡고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면서 이 정도면 아버지가 기쁘실 거야라는 자기 만족에 자꾸 빠집니다. 계속 자위를 하고 계십니다. 심각한 겁니다, 이거. 자, 또 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이런 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영을 모르고 살 때는 육정에 따라 살 때는 혈육의 자녀일 뿐이었어요. 그냥 아버지가 혈육을 낳아주셔서 우리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낳아주셔서 육신의 부모님 어머니가 낳아주셔서 그냥 또 혈육의 자녀로서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중요합니다. 육체에서 육체를 계속 낳아줘요. 육체에서 육체로 계속 DNA가 이어지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욕구에 충실하게. 그런데 이거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고등 침팬치로서 육체의 자녀로서 충실하게 살고 있는데, 육체의 욕구에 충실하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 같은 분이 와서, 사실은 너희는 하나님 자녀야. 그럼 황당한 얘기잖아요. 성령의 자녀야.
이 육체니 영혼이니 다 성령에서 나온 거야. 아버지가 주신 거야. 아버지를 만나라 라고 해서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버려요. 이제 혈육의 자녀라고 못 불러요. 분명히 혈육은 있지만 이제 혈육의 자녀, 내 육신을 낳아준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 단순히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를 낳아준 성령 아버지의 자녀가 돼버립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그러면 그전에는 육신의 욕구만 따르면 됐죠. 이제는요. 육신의 욕구도 따라주는 건 따라줘야 됩니다. 그 또한 하느님의 뜻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더 큰 뜻으로 뭘 추구해야 돼요? 아버지가 살으란 대로 살아야 돼요. 진짜 아버지를 만났으니까. 고아로 살다가 진짜 아버지를 만났으니 그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겠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즉 새 사람이 되고, 즉 새 사람이라는 건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이죠. 칭의와 성화를 통해서 계속 새로워지는 사람. 그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이제 새것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자녀예요. 혈육의 자녀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자, 그럼 내 혈육이 사라지느냐? 아닙니다. 제가 블로그 돌다가 충격적인 글을 봤어요. 윤홍식 강의 너무 좋다. 좋다. 그런데 그 부활체의 전망, 그건 좀 아직 찜찜하다. 내가 동감을 못하겠다. 그래서 부활체적 전망은 뭐야?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읽었어요. 내가 뭐라고 한 거야? 이렇게. 강의를 잘못 들으셨더라고요. 앞으로 인류가 다 죽고 부활체만으로 살게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윤홍식 이것 빼곤 다 좋은데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강의로라도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다 죽고 부활체로 살자고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써진 걸 설명하다가 혹시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다가 그런 느낌 드렸을 수는 있는데 제 주장은 아닙니다. 제 주장은 뭐예요? 이 육신을 더 온전히 하자는 거죠. 내 안에서 살아서 부활체까지 얻고 영혼육을 온전하게 해서 이 살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가 되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 사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할 때 그 사회가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다 죽고 부활체로 살자는 게 아니라.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제 새로운 것이 됐다는 것도 혈육을 다 부정하자는 게 아니고 우린 혈육의 자녀이기도 해요. 혈육의 자녀이기도 한데 내가 혈육의 자녀로만 살다가 더 본질적으로 나는 성령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육 또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지. 이제 이 혈육이 뭐가 돼버려요? 혈육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한테는 하나님의 성전이 돼버려요. 이 혈육이 이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혈육을 버리자는 것도 아니고 육정대로 살지 말자는 얘기지 육정을 아예 무시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인 이상 그걸 어떻게 부정해요? 간단하게 여러분 성경에 되게 모순적인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은 혈육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 성령의 자녀로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의 저자들이. 근데 혈육의 자녀라는 걸 무시할 수 있어요? 구약부터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육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순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강조하려다가 마리아는 동정녀라는 얘기를 강조하게 되고. 그런데 그러면 요셉 집안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핏줄상.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요셉 집안의 족보를 두 복음에서 계속 족보를 읊어댔죠. 다윗부터 어떻게 요셉까지 왔는지. 모순 아닙니까? 요셉 집안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근데 이 얘기는 그대로 곧이곧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동정녀 얘기도. 예수님은 영적으로는 성령의 자녀고 육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데 거기에 써놓고 보니까 둘이 충돌이 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동정녀면 성령으로 잉태됐으면 요셉의 족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입양된 거잖아요. 사실상. 그건 의미가 없죠. 근데 왜 예수님의 족보를 그렇게 강조하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하다하다 뭔 얘기가 나왔냐면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봤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런 데다 왜 정력을 쓰세요. 그런 정력이 있으면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에다 쓰세요. 그건 성경의 제자들이 혈육과 이 영적인 그걸 다 강조하려다 보니까 모순이 생긴 것뿐입니다. 동정녀의 자녀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동정녀의 자녀로 몰고 가고 마리아를
성스러운 존재를 계속 몰고 가려니까 카톨릭에서 자기들끼리 결의해가지고 마리아를 승천하신 분으로 결정해버리고 인간들이 결정한 겁니다. 성령의 뜻이라고 하죠. 그런데 인간들이 결정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마리아는 죄를 안 지어야 되니까 예수님만 죄 안 지은 존재인데 마리아까지 죄 안 지은 존재를 만들어야 되니까 마리아는 출산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출산이 죄입니까? 자꾸 성경에도 등장하는 예수님 형제들을 자꾸 돌려요. 사촌 형제일 것이다. 마리아는 출산하면 여성이 출산하는 게 그게 얼마나 성스러운 행위인데 그걸 가지고 그걸 그 여성들이 월경한다고 저기 막 그 뭐죠? 불결하다고 가둬놓고 하다가 한 명 죽었죠. 이번에 자녀들이랑 죽어버렸죠. 네팔에서인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월경한다고 불결하다고 오두막 산속 오두막에다 가둬놨는데 자녀 둘이랑 셋 다 추우니까 불 피우려다가 죽었어요. 거기. 연기 때문인지. 그래서. 이게 그 뭐가 다릅니까? 옛날 고대의 그런 좀 못된 그런 전통들이 있어요. 문명마다 약육강식의 전통들. 그게 종교랑 교묘하게 이렇게 하나가 돼 있습니다. 유교도 그랬고 다 그래요. 그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이슬람도 그렇고. 그런 거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진리인지 아닌지 여러분 눈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게 성숙한 사람은 할 수 있고 유치한 신앙의 단계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성경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여러분의 임에 있는 여러분 내면에 임에 있는 성령의 빛으로 보고 알 수 있어요. 이건 잘못된 얘기고 이건 찜찜한 얘기고 이거는 자명한 얘기고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안에 하나님 임에 있고 성령은 하나님 속사정을 아는 건 성령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속사정까지 다 알 수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 성경 그대로 지금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런 모순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내면에 다 있다는 겁니다. 사실 누구의 권위에 의지할 필요도 없어요. 뭐 신학 박사님이다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빛으로 보지 않는 한에는 세속의 철학자일 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강조해요. 나는 세속의 철학적 지혜로 말하는 게 아니다. 성령의 지혜로 얘기하는 거다. 성령의 지혜를 얻은 자가 신령한 존재다. 이게 계속 강조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이런 거 좀 깊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다 성경에 근거한 겁니다. 저는 근거 구절을 다 갖고 있어요. 누가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셔도 저는 근거 구절이 있습니다. 뭐 그 세속의 어떤 해석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떤 공부를 하든지 원전 위주로 합니다. 원전만 파요. 왜? 뒷사람들 해석은요. 되게 별 볼 일 없는 경우가 많아요. 뒷사람들 해석을 읽으면 그 사람의 개통 철학을 들어야 돼요. 저는 예수님 얘기를 듣고 싶지 뒷사람들의 개통 철학 듣고 싶진 않거든요. 저는 예수님 얘기 듣고 싶으면 예수님 글 보고 사도 바울의 글을 뜻을 알고 싶으면 사도 바울 글을 바로 봅니다. 물론 언어적으로는 학자들의 도움을 받지만 그 깊은 뜻은요. 제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체험으로 보는 거지 남의 말을 가지고 보지 않아요. 그러면 자명해요. 참 자명해요. 군더더기 없이 자명해요. 이분들 글로 이미 완벽해요. 누가 이걸 가지고 논문을 쓰잖아요. 그 논문이 정말 군더더기 덩어리입니다. 왜? 책을 써야 되니까. 논문을 써야 되니까 쓴 억지로 썼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진짜 필요한 말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릅니다. 그 메시지가 자명한 정도가 엄청나게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의 글을 읽으면 자명한 분들의 글을 읽으면 제가 환희심 잃어서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분들 글을 읽고 이해하고 따라해보는 걸 제 취미로 알고 있습니다. 생애 최고의 취미죠. 자,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볼까요? 여러분은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구습에 젖은 옛사람을 버리고 여러분은 혼과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자 여기까지 지금 너무 가지 말고요.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구습에 젖은 사람을 뭐라고요? 옛사람. 그러면 겉사람이 이제 어떻게 표현돼요? 옛사람으로 불립니다. 다 같아요 지금. 여러분 욕심은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은 뭘까요? 왜 옛사람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성령을 만나기 전까지는 육체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전부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새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면 이 혼이 영의 진리를 자신의 진리로 삼습니다. 혼이 육체의 요구를 자신의 요구로 알다가 성령의 요구를 자신의 요구로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의 진리를 자신의 진리로 삼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죠. 그러면 이 혼은 새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똑같은 생각, 감정, 오감의 혼이었는데 세 사람이 돼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 사랑하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진정한 정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이제 내 혼을 지배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가 날 지배하게 됐기 때문에 그 진리와 정의가 뭔데요? 진리는요, 황금률. 정의는요, 황금률을 실천하는 것. 그거를 내 삶의 정의와 진리로 삼았기 때문에 새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새 사람. 완전히 새 사람이에요. 법칙이 달라졌기 때문에. 작동되는 법칙이 달라요. 자, 옛사람은 욕심나는 것을 따라가고 손해나는 걸 피하는 걸 자신의 사명, 자신의 법칙으로 삼았어요. 삶의 법칙으로. 새 사람은요, 양심적인 건 따르고 양심에 찜찜한 걸 안 하는 걸 자신의 법칙, 자신의 사명으로 삼고 있어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새 사람이잖아요. 돌아가는 공식이 다르잖아요. 작동되는 원리가 달라졌다고요. 그런데 내 마음이 욕심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하는 걸 그대로 그 마음, 옛 마음인데, 옛사람 마음인데 그 마음 가지고 성경만 죽어라 실천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냐는 거죠. 그게 안 된다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니까요. 바리새파들, 니네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돼.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힘으로, 자력으로 새 사람이 된다는 건 불가능해 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만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할 수 있어. 너희 안에 하나님 마음이 임했느냐 이거죠. 오죽 하면 3년간 자신을 따르고 예수님의 행적을 따르고 예수님의 언행을 다 듣고 보고 배운 제자들한테 돌아가셔서 다시 부활하신 뒤에 하신 말씀이 오셔서 니네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만 하고 있으라 그랬어. 성령이 임하면 그때야 내가 한 말들을 이해하게 될 거야. 성령으로 이해를 못하는 한 너네들은 진리를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니까 어디 가서 떠들지 말고 돌아다니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3년간 지켜봐온 사람들한테도 함부로 니네가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읽으면 이해할 수 있다고요? 성령의 도움 안 받고? 그게 교만이고 무지입니다. 만용이고. 그게 칠제종이에요. 지옥 갈 죄를 짓는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제 말이 세죠. 세게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남 지적 신랄하게 한 사람들이 결국 무너지더라고요. 자기가 요즘 보니까. 그래서 안 하자 해서 하는데 저는 죽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 저랑 같이 빨리 하나님 자녀의 그가 돼서 함께 이 천국을 만드는 사업을 같이 하는 동지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왕에 성경 읽는 분들이라면 제가 성경 읽는 방식을 공개함으로써 같이 나눠가지고 제 말이 혹시 자명하다면 같이 가고 부분적으로 자명하다면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좀 매정한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왜? 이 정도 안 하면 좀 자극이 안 돼요. 요즘 제가 수많은 분들한테 지적해 봤거든요. 돌려서 얘기해서 알아듣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심각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하니까 참 이런 사람들 이러면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게 말이에요. 나도 그런 사람이 참 싫어요. 그러면 어떡하지? 본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못합니다. 잘.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당신이 그래요 해야 알아듣지 전혀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좀 센 얘기 드리는 건요. 이렇게라도 얘기하면 조금 반응이 있을까 해서 하는 겁니다. 어그로 끌고 싶거나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이제 남한테 싫은 소리 하면 저도 욕먹어야 되기 때문에 안 좋아요. 스트레스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 나가면 악플 달리잖아요. 그러면 안 좋죠. 제가 악플을 즐기는 그런 사이코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싫어요. 다 스트레스인데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말 안 하면 과연 이게 자극이라도 갈까. 제가 예수님 마음이 조금 이해돼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애정에서 나온 말이라니까요. 제가 볼 때는. 야, 이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냐 하는 거죠. 오죽 깝깝하시니까. 저는 예수님 정도까지는 말 못 하겠어요, 욕을. 예수님은 정말 살벌하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얘기거든요. 뭔 얘기까지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못 알아들으면 너는 내 양떼가 아니니라 이래요. 너는 내 양떼가 아니라서. 내 양떼라면 내가 부르는 소리 들으면 바로 모였을 텐데 넌 내 양떼가 아니다. 넌 예수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비방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는 사탄이야. 이 독사의 자식아. 계속 이렇게 센 얘기를 하십니다. 바리새파들한테. 당시 그 율법만 강조하는 사람들한테. 근데 저는 그게 다 애정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사랑에서 나온 거죠. 그러게 살지 말라고 계속 뭔 얘기를 해도 안 들으니까 자극적인 센 요법을 쓰는 거죠. 이게 전기 충격까지 주는 거예요. 전기 충격급이죠. 그럼 깜짝 놀랄까 봐 내가 혹시 사탄의 자식으로 살고 있나? 이렇게라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좀 자극적인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성령의 열매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네요. 갈라디아서 아까 우린 다 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5절 보실래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자비, 선량, 성실, 온유, 절제이니 어떠한 법도 이것들에 저항하지 못합니다. 이 얘기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성령을 성령 안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성령의 열매를 거둬버리면 어떠한 죄악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어떤 법도 어떤 법이라는 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마귀의 법이 마귀의 논리가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직 역량이 부족해서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내가 욕심이 51% 넘을 때가 있고 지금 이렇게 힘에 부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환희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딱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욕심이 제압할 수가 없더라는 건 안 거예요. 그러니까 환희죠. 난 구원 받았구나. 이미 구원 받았구나. 환희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뭔 얘기냐면 성령만 따라가면 분명히 제압될 게 확실하다는 것에서 환희심을 얻는 거예요. 아직 제압된 건 아니지만. 이해되세요? 그 환희죠. 여러분, 아니 이만한 몸에 암이 있대요. 충격이죠. 그런데 날마다 1mm씩 준대요. 그러면 살았구나 할 거 아닙니까? 아직 사라진 건 아니지만 살았구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안에서만 살아가면 반드시 이 죄악은 극복될 게 확실하니까 살았구나 하는 환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없어져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도 이것들에 저항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를 그것의 욕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육체를 갖다가 그리고 욕정을 못 박아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령으로 제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니 성령을 따라갑시다. 근데 실제로는 완전히 제압됐냐? 아니죠. 성도들 간에 제압이 안 됐죠. 성도들도 지금 문제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사도 바울 심사가 복잡했어요. 그런데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요. 우리 이미 근본적으로는 이미 하나님 자녀 됐잖아. 그러니까 남은 죄악들, 내가 짓는 죄악들을 앞으로 줄여나가기만 하면 되잖아. 그것도 성령의 힘으로 하면 되잖아. 이미 우리는 육체의 욕정을 못 박았잖아. 이 얘기는 그냥 그 성화까지 이루어졌다는 건 아니고 우린 이미 칭의는 얻었잖아. 하나님의 자녀는 확실하잖아. 그 얘기는 이미 혈육의 자녀는 아닌 거잖아. 혈육을 못 박았잖아.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압은 시간 문제잖아. 그러니까 우리 힘내자 이겁니다. 이 구절을 곧이곧대로 읽고요. 우린 이미 욕심을 다 못 박았잖아. 그러면 예수님 경제여야 돼요. 이미. 아닙니다. 이 교회들 문제 많았어요. 심란에서 보내는 편지에 힘내라고 쓰는 말. 우리 이미 혈육의 자녀 아니잖아. 요 얘기를 이렇게 쓴 것뿐입니다. 보시면 다 읽히세요. 여러분 성경의 전문가 아니어도요. 이 글을 읽으시면 뭔 말하고 싶은지 다 느껴지십니다. 특히 성령의 안목으로 보시면 무슨 말 하고 있구나 하는 게 다 느껴지실 거예요. 공감도 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에고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사도 바울 내면에서 작용하는 성령의 뜻도 이해가 되고 이래야 돼요. 그럼 이해가 잘 되신 겁니다. 자,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